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지금 5주째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요일마다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젊은 분들 중심으로 시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국민주권회복운동 총무로 계시는 김민수 총무님과 아내 되시는 밍님이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부부가 오신 경우는 처음인데. 영광입니다. 애기도 같이 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그 선거가 끝난 후 한 3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연히 우한 갤러리에서 선거 결과 숫자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아무래도 영 결과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 제 자신의 손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관위의 그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엑셀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계적으로 굉장히 변칙이 발견됐다. 네. 그러면 이제 시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시위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시고 그렇게 됐는가요? 일단 그 부정선거가 거의 99%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그 통계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러면 내가 이대로, 집에서 그냥 딸을 키우면서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조작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뽑힌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제 딸을 키워내는 것이, 또 이 아이가 커 나가는 것이,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든 뒤집고 싶었습니다. 그럼 주변에 이제 찾기 시작하신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변을 찾아보니까 그런 종류의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제 주변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검찰청 앞에서 선거 직후 부터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공정선거 국민연대라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네네. 약칭해서 공정위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사진 같은 걸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대검찰청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해당 사진은 저희가 평일에 공정위원회 평일 점심 때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고요. 남편이 해당 시위를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가 계속 소리를 내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평일에 남편은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저는 회사가 근처이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점심시간에 같이 가서 참석한 사진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겠네요. 네, 유아차에. 아버지가 지금 육아휴직을 해서 키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표도 참 잘 만든. 이 표도 저희 집에서 저희가 진짜 만든 거예요. 프로듀스 4.1호네요. 네. 네. 이게 그 아내가 어딘가에서 저 이미지를 알게 되었고, 근데 정말로 사실 그 이제 프로듀스 101 X 때 일어났던 그 부정이랑 거의 비슷하다. 맞습니다. 네, 정말 묘하게 비슷하다. 예.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가 호소력있네요. 네. 내 아이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이거를 당시 저희가 집에서 A4 프린터기로 4장을 출력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직접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냥 회사에서 주로 PPT를 만드는 일을 하고 아내가 어떻게 보면 저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공정연 선거, 부정선거 시위를 나가는데 기존 시위 자체가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는 그 시위를 홍보하는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 저희가 그렇죠. 그 시위 포스터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도 찾아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국민 프로듀서님 당신의 원픽이 조작 당했습니다 라고 이 문구들은 저희가 집에도 둘이서 앉아가지고 어떤 문구를 쓰는 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프로듀스 101에 있는 로고를 넣고 이 문구를 넣고 부정선거를 같이 밝혀내자 우리의 민심으로 당신이 진짜 뽑은 그 후보가 숫자가 조작이 됐으니까 그 원픽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이것도 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잠자는 언론을 움직이는 민심의 힘. 네.
이런 거 다 저희 네. 둘이서 컴퓨터 앞에서 4.15 부정선거 굴민 불복종 운동. 네, 네. 이 밑에 문구는 기존에 공정연에 있는 문구를 공정선거 같이. 국민연대. 네. 네. 원래 그럼 공정선거 국민연대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네, 주로 활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누구보다도 이 부정선거의 조짐을 아시고 한 3년 전부터 이 선거를 사전투표에 대한 걸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된다. 네, 이미 그전에도.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광화문 시위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손을 잡고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젊음이 아주 찬양받는 시대지만 나이 드신 분들 지혜라는 거가 그분들은 이제 경험을 안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그걸 못 깨우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위 장소를 이때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존 단체. 기존에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의사를 밝히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진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과천 선관위 앞에서 기존의 우한 갤러리와 몇몇 단체들이 함께 부정선거를 밝히는 블랙 시위를 할 때 저희가 보면 다 같이 옷을 까만색으로 맞춰 입고 가서 아이와 함께 유아차에 아이를 넣고 간 사진이고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이제 30, 40대는 조금 이렇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 가족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시위에 참여한다든지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공공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일단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지켜야 할 대상이 있으면은 보다 명확하게 사고를 하고 명확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온 가족이 행동하는데 저도 뜻을 보태진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뭐 그 작업을 하신 분들도 명확하게 그 획득해야 될 목표 득표수가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행동 안 가지고 모든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최대한 행동해서 같이 다시금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움직이게 됐고요. 고맙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다음 저희가 시위를 나간 게 아마 이게 5월 10일인가 11일인가 정도에 있는 평일 월요일날 있었던 강남역 블랙 시위 현장입니다. 남편이 이 당시에 저희 집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서 글씨가 조금 흐린데 삼림빵이라고 써서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남편의 얼굴을 희생하고 박스를 써서 아이와 함께 저희가 또 이제 사실 좀 젊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죠. 네. 뭐 저희들 세대는 이제 자식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밍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니까 그걸 지켜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니까 그 말이 참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뭐 지금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광화문 시에 참가하시는 그런 노인들 뭐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죠? 이미 뭐 살만큼 살았고 조금 더 사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참 고맙네요. 네. 저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공정위원 시위 나갔을 때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은 사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결국 이 바톤을 이어받아주길 원한다. 예,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더더욱 이거를 내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습니다. 사실 뭐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를 조작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너무나 이렇게 그 수사라 치고는 너무나 멋진 수사네.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에서 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네. 엄마 입장에 너무, 너무 무섭다. 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명쾌한 맞아요. 설명이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 아이가 저희가 결혼하고 좀 돼서 난임 시술로 얻은 힘겹게 얻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에 저희가 놓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행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위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소리를 치고 있는데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더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시위가 있을 때 10명이 서서 얘기하는 것과 100명이 서서 얘기하는 것과 1000명이 서서 있는 것은 나중에 누가 그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보더라도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해서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 그러면은 우리라도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시위를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5월 16일에 대규모 집회를 처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어휴. 이게 4차 집회 때 4천에서 5천 명 정도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모여있는 사진입니다. 4주차 됐을 때 4주차니까 네, 이제 네, 6월 네, 6일 정도 6월 6일, 지난 토요일날 네, 몇 시죠? 2시에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저희가 서초역 7번 네, 출구 모였던 대검찰청 네, 대검찰청 맞은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저희 남편은 이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 조금 전에 네. 보시죠. 네, 그 전에 그 이런 종류의 이미지도 제가 볼 땐 좀 많이 이렇게 네. 이 유통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중간에 막 무대에 먼저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집행부가 굉장히 유동성 있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4주자 이제 민현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보시는 많이 보신 분이시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아이 빨간 유아차 함께 네,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럼 지금 이제 정식 명칭은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참 그 아름다운 표현이 국민주권이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그 공정위원회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국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복종이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네, 약간 부정적인 네, 측면이 네, 있어서 네.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바꾸게 됐는데 그렇죠. 국민 주권을 네. 회복시키는 거고 네. 훼손된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당도 그런 걸 못 해주니까 네. 뭐 안 되는 거지. 네. 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저 명칭이 그 우한갤러리 어떤 우붕이가 저희한테 제안을 해줬던 명칭이면서 동시에 그 저희 공정위원회에 있던 어르신들이 한 두 달 전에 아 이거에 대해서 국민주권회복이라는 이름이 또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묘하게 일치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아예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4차. 네. 그리고 이번 주가 5차. 5차. 네. 그러면 이제 만일 그 시위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 같으면은 관광해 보시죠, 이게. 네. 이거 보시고. 그래서 다음. 마이크를 보시고. 네. 예. 저희가 시위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나가고 싶은데 기존의 집회는 청년들이 나가기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컨셉의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죠.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까지 해서 두 개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컨셉 회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저희가 지금 계속 메인으로 쓰고 있는 집회 홍보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 홍콩의 운동에서 따온 검정 우산을 저희가 차용해서 이미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정 우산 컨셉 자체는 사실은 이제 5월 5일 시위나 등의 타 시위 현장에서 먼저 사용됐던 컨셉인데
있는데 아, 이 컨셉 자체가 대규모 시위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거를 해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컨셉은 일단은 키워드는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키워드를 상징화하는 것은 검정 우산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 시위 자체는 부정선거만을 다루는 시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시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 장소, 시간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오셔야 되는지와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카카오톡 저희 오픈 프로필도 있는데 카카오톡에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시위 정보도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에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를 친구를 추가하시면 관련 시위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6월 13일 오후 2시고 네. 네. 대검찰청 맞은편에 네. 스토역 7번 출구 네. 예. 블랙 드레스 코드를 하라. 네, 네, 네. 상당히 네. 선진화됐네. 네. 드레스 코드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위를 사실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시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시위는 좀 연사분들의 연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사분들께 저희가 미리 연설 가이드라인도 드려요. 그러니까는 시민들 듣는 분들이 좀 고민하실 만한 그런 주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달라라고 미리 가이드라인 드리고 첫 번째 시위 5월 16일 시위에는 저희가 사전 연설문도 다 받아서 컨펌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지켜지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사분들의 그런 연설문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 지금 안전이 굉장히 이슈가 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채운계 저희 아이 채운제도 채운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럼 애도 직접 시위에 참가하는 거죠? 네, 저희 아이도 매번 유아차에 있어 방풍 커버 안에 매번 시위를 참가하고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 빨간 유아차를 많이 알아봐 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위 현장에서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이 안 되세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그리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손소독제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손소독을 하셔야지 들어가실 수 있게끔 안전관리를 하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집회 자체가 정부에서 보기에는 좀 굉장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꼬투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시위를 하려면 이제 집행부 역할이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집행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DC 인사이드 유저들 청년 일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정위원회 있던 어르신들 해서 거의 반반이 섞여가지고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민주적이네요. 네.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기획을 담당하도록 어르신들이 저희를 지지를 해주셨고 또 어르신들은 그런 그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외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 청년과 작년의 그런 장점들을 좀 고루 섞어보자 이런 식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걸려있는 이 에드벌린도 지금 사실 저희가 시위하는 거는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에드벌린 밑에 현수막을 다는 게 이게 한 번에 10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 번이나 달아두셨어요. 그냥 인정님께서.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손소독제라든지 뭐 아니면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증해 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물건을 세팅해 주시거나 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뜻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은 일단 뭐 지금 아이가 한 8개월 됐습니까? 네,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럼 8개월 되면 애 키우기만 해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휴직하시고. 네, 육아휴직 한 지 한 이제 6개월? 6개월 정도. 네. 그러면 그것도 하시고, 애 또 키우고, 또 이제 직장 다니가 들어오시면은 인수인계 마치고, 네. 또 뭐 이렇게 그거는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참여하고 또 시위 집행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일을 사실 잘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사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이 이렇게 다툼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정생활 자체가 뭐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네. 집회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저희가 생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시위 현장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시위가 생업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은 R&D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육아휴직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니까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고 근데 남편은 집행부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한 대여섯 시간씩 릴레이 회의를 하거든요. 남편은. 그러면은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제서 같이 밥 먹고서는 제가 아이를 케어하면 다시 남편은 회의하고 뭐 새벽 1시, 2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맞춰야 될 게 많은데요. 근데 그것에 앞서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 시위를 진행하면서 되게 초반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힘겹게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한 6주 정도 마트에 장보러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있는 상태인데 근데 남편은 이거를 소리치러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은 합치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남편은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초반의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고 처음 남편이 시위를 나갔던 게 그 공정연의 평일 시위의 저녁 시위였어요. 공정연이 점심 때도 하시고 저녁 6시에도 하는데 그 시위를 자기가 찾았으니까 당장 오늘 나가야 되겠대요. 저는 회사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네, 그 첫날에 그때만 해도 제 아이를 데리고 시위를 나갈 거라 생각을 그렇죠.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황당하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저희가 어떤 시스템 많이 갖췄지만 그래서 그때는 남편 보고 아 그러면 차라리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아이를 이렇게 로테이션하자.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저 회사에 애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애를 넘겨주고 자기는 시위를 하러 가고 저는 애를 데리고 다시 집에 갔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시위였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게 한 번으로 안 되고 자기는 이제 시위를 지속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좀 많이 울면서 서로 좀 의견을 합치시키는 과정이 사실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은 주로 평일 점심 공정연 시위를 나가는데 그 점심시간이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거기 도착해서 대검찰청 안에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애기 이유식을 먹이고서 아이를 유아차에 실어서 이제 한 시간 시위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거르고 몇 번씩 가서 같이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처음 시위를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어떤 책무 같은 그런 거를 느꼈죠. 그러니까 너무나 언론이 조용하고 잠잠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언론을 정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제가 99% 확신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숫자를 들여다봐도 이거는 너무나 부정이 분명했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 소리도 외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 뒤에는 엄청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럼 이 엄청난 세력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저는 제가 제 목숨을 설령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길래 국민들에게 주어진 이 주권을 이렇게나 훼손을 하려고 하는가. 또 이렇게 훼손을 하려고 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고 어떤 것인지 그 실체는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너무나 이 가슴에 진짜 이 뭐랄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꼭 나가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저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망을 해보잖아요. 훗날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러니 당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런 정거를 알리고 하는 활동을 하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 이력을 이 상황에서 아마 제 이력을 소개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부정선거를 위해서 온 가족이 소리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은 2019년도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당비를 매월 납입하던 유료 당원이었어요. 그 민주당원 네. 신랑이 되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 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결혼 여부를 아내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네. 결혼할 때가 제가 대선 투표를 할 때였는데 몇 번 찍을 거냐 물어봤더니 저랑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었고 저는 사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계속 민주당이 종교만큼 정치관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당비를 사실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비를 낸 만큼 저는 그만큼 제가 돈을 냈던 그 민주당을 제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멋있지. 응.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제가 학교 졸업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파란색 옷을 입고 여러분 동문 여러분 저 파란색 옷 입고 투표했어요 라고 지금 이게 제 위례가 대선이고 위례가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시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자동이체를 해지를 하면서 아 내가 믿었던 것을 허상이고 잘못됐다는 거 알고서는 이제 그다음 이번 이제 총선 때 저희 온 가족이 핑크색으로 입고 이제 컨셉을 바꾸면서 이제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처럼 부끄럽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렇게 파란색 옷 입고 한 잘못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희 첫 번째 시위인 5월 16일 이제 그때가 첫 대규모 시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연사로 올라가서 이제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어요. 이게 그때 연사하시는데 국민주권 회복 운동본부의 5월 16일, 5월 16일 첫 번째, 첫 번째. 네. 모임에. 네, 이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멘트가 그 얘기 중 하나가 내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 연설을 했고요.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혹시 나오나요? 아, 동영상이요? 구국메아리. 제 아이가 커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그때에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으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밝혀냈다고 그렇게 배우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많이 찾아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매일 시위에 대한 얘기를 올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올리면서 동문분들 깨어나서 같이 행동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린 글을 보고 현장에 와서 이제 저에게 아, 선배님, 후배요, 이러면서 20살 이런 꼬마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게 그렇게 국민 각자가 뭐 자기 자리에서 뭔가 뭘 내가 해야겠는가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잖아. 내가 한 사람의 1인 미디어, 1인 스피커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시위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검찰청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대학교 동문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서 일단 이제 여론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여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인식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조금이나마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어그로를 끌기로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어그로라고 해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던졌는데요.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에 내 졸업장을 걸겠다. 라고 제목을 달고 동문들에게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 자리도 걸던데. 그래서 졸업 중에서 스캔해가지고 개인정보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올려서 글을 썼어요. 네. 사람들 엄청 충격받았겠는데. 네, 도대체 아니 네가 뭔데 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벌이냐라는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졸업장을 건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냐. 또 기껏해야 뭐 학사 졸업자 졸업증명서를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에 가려서 글을 올리는 그곳에 제가 이름을 직접 밝히고 뭐랄까 제가 제 명예와 또 제 인생 전부를 사실 다 해서 얻었던 사실 이 졸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므로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각심을 갖고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언론, 검찰, 뭐 법원 이런 게 다 침묵하지만 자기 검열이 굉장히 강화된 사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보 같은 걸 받으면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냥 뭐 내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뭐 그게 너무나 일상화돼가지고, 네. 야, 이 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구나. 뭐 거의 상권 분립 자체가 지금 와해된 거잖아.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정거 보존하더라, 신청하더라 다 판사들이 다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현재 사회가 익명성에 많이 숨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의 이러한 행보 자체가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많은 공감을 시간이 지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본인 이름을 다 밝히고 그리고 남편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온라인에 글을 쓸 때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이런 거를 다 오픈해서 정말 익명성을 배제하고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좀 남편을 이제 믿으면서 따라와 주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든 그렇게 뭐 좀 희생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이 부정선거의 배경을 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제가 익명성 속에서 뭔가 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 가운데 제 이름을 다 드러내고 또 제 글과 이런 제 어떤 이 다짐을 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지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동문들이 벌였던 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에서 이제 벌였던 이제 시국선언 때 장면인데요. 이 당시에도 제가 직접 저렇게 아이를 안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아주 명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제가 그 방송에 다 소개했는데 네. 소개하면서도 야 역시 그 서울대 층들이 똘똘하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명문을 쓸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참 좀 슬펐던 거는 여기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서울대생이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든 이 선언을 하는데 자리를 참여하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했던 곳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참 이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좀 기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기가 그죠. 네네. 그래야 뭐 창조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그런 걸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했던 시국선언은 이제 저희 서울대 학생들 참여가 조금 조조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많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국선언을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총학생회나 다른 단체들이 사실 움직여주길 원했는데 그들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확인도 되지 않았었고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기다리면 이게 너무나 지체되고 아무도 이걸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네, 제가 직접 이렇게 나서가지고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돌리게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활동을 누군가 이렇게 좀 총대를 메고 해야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기다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시위를 진행하는 것도 누군가가 시위를 진행했으면 저는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가 참 네. 너무나 무임성차 네. 익숙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빠 시국선언 안 해? 이랬는데 기다렸거든요. 없는데 근데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아서 지금 나라도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시위 현장에 만약에 부정선거 시위 현장에 많은 국민들이 나갔으면 저는 그냥 집에서 돈만 보내고 그냥 안전하게 아이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위 현장에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직 적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나가서 소리쳐야 되겠다. 시위를 만들어주신 분도 없으니까 우리라도 시위를 해야 되겠다.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도 본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몇 명? 이제 한 1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네. 많이 모였네요. 네네. 시위하시면서 뭐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네.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시위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둘째 난임 시술도 받으면서 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임 시술을 받은 그 다음 날도 시위를 제가 나갔었거든요. 이제 둘째를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동시에. 네, 그쵸. 그래서 친구들은 저보고 그냥 집에서 좀만 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말고 수백만 명이 나오면 난 집에서 쉬고 싶지. 근데 아직 소리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나가야 되겠다. 힘들어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남편의 졸업 증명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은 익명성에 기대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본인의 신상을 다 공개하니까 아, 지금 배우자인 나도 있고 어린 딸도 키우는데 이렇게 너무 우리 그냥 평범한 일반 한 명의 국민인데 너무 오픈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깊숙한 면에서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그 누군가가 좀 우리 가정을 좀 공격할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처음에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컸었고 그냥 저희가 시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단순히 시위만 나가도 지금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짐이 너무 많고 거의 뭐 탱크 수준 전쟁 같아요. 수준이에요. 전쟁치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짐을 막 주렁주렁 달고 가는데 그거는 그냥 아이와의 외출지만 그만큼. 근데 시위 짐도 저희 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집행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5월 16일 시위를 좀 마치면서 그 전으로
아, 이 대구며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뭐 어떤 집행단체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걸 책임지고 누군가 리딩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그 단체의 대표가 필요한데, 그 단체의 대표를 어르신 한 분, 청년 한 분 했을 때 남편에게 청년 측 대표를 하라는 제의가 처음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울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아, 대표까지 하면 너무 그렇게 책임이 지기에는 지금 오빠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그 자리에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대대적으로 싸우면서 그 당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행부를 2주 동안 안 했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정말 저 맨 앞에서 100m 달리기 앞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100m 달리기를 뛰듯이 마라톤에 뛰어야 되겠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못하게 했고, 그리고 남편이 집행부를 하니까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집행부라는 게 사실은 현장의 모든 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회의가 많다 보니까 한 번도 약속한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행부 회의를 하고 12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2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기다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현관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 봐요. 자기한테 보내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 네. 집행부 그 업무가 다 잡다하죠. 네, 뭐 현장 그 어떤 뭐 천막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 뭐 물 수령하고 또 뭐 기획회의도 하고 또 연사 그 컨택된 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을.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니까. 네, 네트워크. 조합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요일이 시위 메인 날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저희 가정이 가장 정말 전쟁을 치르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은 남편은 10시까지 현장에 가요. 짐을 가득 싣고, 먼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시위 시간에 맞춰서, 왜냐면 저를 또 보러 오신 현장 동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이 부정시 선거를 알리는 팔찌를 끼고 제가 이제 전철을 혼자 타러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이거 전철 타기도 아, 네, 전철이 아니죠. 사실 유아차를 끌고 전철을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고 연결된 거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딱 1시간 걸리거든요. 사실 아내가 체력이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좀 약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차로 아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약간 기사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시민날에는 그게 사실 불가능해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이렇게 알아서 오라. 네. 왜냐면 10시까지 가는데 10시부터 현장에 아이와 있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그 다음 사진 제가 웃겨서 찍어놓은 게 저희 가정집인데 이렇게 시위 물품이 집에 가득해요. 이게 남편 서재방인데. 네, 뭐 피켓부터 해서 이제 삼립방 상자가 너무 재밌어서 네. 만들어 봤었고. 저번에 대형 마이크 이런 거까지 뭐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고 정말 사실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국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같이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위가 이제 참 좀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권유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사실 각자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R&D 기획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은행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뭐 아내는 조금 뭐랄까 당비를 내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 정치는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거고, 저는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이 나라는 잘 굴러갈 거다. 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린아이도 키우고 또 어떤 둘째를 가지기 위해서 난임실수도 받고, 사실 이런 상황들은 도저히 사실 이렇게 집행부를 할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니라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저희의 간절함을 보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또 위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을 또 다시 그 어떻게 보면 되감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국민주권 회복 운동 본부죠. 네. 운동 본부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가 6차 5차입니다. 5차. 네. 5차 모임이고 대개 서초역 7번 출구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대근당철 바로 맞은편이겠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나온 그런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첫 번째 5월 16일 1차 시위고요. 그다음이 2차에서 같은 장소예요. 이렇게 보시면 인원이 불어나는 걸 보실 거예요. 그 다음이 3차 그리고 4차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같은 피켓을 들고 계신다는 거는 현장에서 피켓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피켓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검정 우산이나 날이 더우니까 얼음물 같은 것도 저희가 1,000원에 그냥 원가 그대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실 수 있으신데 대신 마스크는 착용하고 오셔야 되세요. 마스크는 반드시. 네, 마스크는 착용하고 오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에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여기 지금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시위 정보를 그래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위 정보를 보시고 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사진이 저희 아이가 이제 제 최연소 블랙 시위단이라고 제가 깜짝 옷을 처음 입혀봤어요. 8개월 된 저희 아이 모습인데 저희 가정은 이 너무나도 귀한 8개월 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는 그냥 제가 너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보면 시위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투표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위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은 함께 행동을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감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항상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나가지만 또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디어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SNS 프로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 프로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사진들을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했어요. 입문자용, 뭐 중급자용, 상급자용에서 처음부터 지금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 내기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좀 간접적인 하시고 네. 그리고 더 목소리 크게 내고 싶으시면 저희의 그 기존의 시위 홍보 포스터를 올리시거나 하면서 같이 이제는 국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로라만 목소리를 내어주시면서 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태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우리는 수개표를 요청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를 참 조작하는 거는 너무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말문이 잘 말문이 닫혀가지고. 예, 그 사실 사람들이 저희가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뭐 너 미통당 뭐 지지자지 뭐 이런 식의 그 취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눈에 볼 때는 사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정말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정선거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희 가정의 간절함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시위를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하지만 소리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 저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소리치는 게 무엇인지 나도 들어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정상 사회로 생각해도 너무나 네. 기이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네.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네. 한국의 모든 그런 주류 언론들이 입을 다무는 거는 사실 좀 제정신으로 생각해보면 경악할 일이잖아요. 정말로 경악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진짜 그 저는 사실 주류 언론의 기사들만 보고 왔던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믿었던 주류 언론들을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구독사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믿었던 주류 언론을 다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위를 준비하면서 직접 제가 기자분들에게 기사 형식으로 시위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5월 16일 서초 뭐 7번 출구 앞에 젊은 사람들이 주도로 시위가 열린다 이러면서 어떻게 시위를 준비하는지 사진까지 다 해서 사실 그대로 기사를 쓸 수 있게끔 그 메일을 저희가 그 기자분들 메일 몇 통을 저희가 그때 보냈었죠? 네, 한 1,000통 정도 메일을 보냈는데 한 분도 기사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나마 그 약간 주류 언론 중에 하나였었던 그 제가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칭을 못하겠지만 한 그 기자분이 컨택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내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조중동 세 군데 중에 한 곳이었는데 제가 전화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편집부에서 네, 기자분하고 직접 컨택이 돼서 제가 인터뷰까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그런 언론 환경을 보면서 네. 이 나라가 정말 네. 심각한 상황이구나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근데 사실 저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왜 나는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지? 제 자신은 사실 많이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저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뭐 루스벨트 대통령인가 그 이제 만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미공사관을 가니까 김운정인가 윤경인가 하는 주미공사가 그걸 못 만나도록 그렇게 조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들한테 네.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한 재가를 너희들 세대가 그거를 지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에는 항상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대의 어떤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어떻게 정부의 모든 법원의 영장 저 판사들이 그렇게 증거 보존 필수적인 증거 보존을 다 그렇게 각하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야기. 맞습니다. 법원까지 자각됐다는 것을 알고 더 경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 자녀분들이 자라날 세상이잖아요. 부모는 사실 그 자녀를 시켜주고 그 자녀가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커 나가게 해줄 만한 그런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그 부모분들께서 행동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함부로 생각했으면 네. 그렇게 할까? 그 국민은 정말로 요즘 속된 말로 개돼지라고 보는 이런 정부 밑에서 도저히
제 딸을 키워낸다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조작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뭐 다른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거짓을 또 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가장 기본인 선거가 뒤흔들린 나라의 사실은 살아간다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정의 1순위가 지금 이 부정선거를 안 그러니까 거예요. 뭐 언론에 보면 그 수많은 많은 기사들을 보면 다 그게 그냥 일종의 실드 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모든 종류의 법안들 다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정말 참 경악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 같아요. 그 언론에서 팩트체크라는 이름 하에 이 선거에 대한 그 부정을 이제 정리하는 기사들을 제가 쭉 봤었는데 너무나 교묘하게도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고 그 지금 국민주권회복운동에서 하는 그런 시위 모임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죠. 보시고 네. 제 방으로 보시고 네 국민 공병호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를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희가 왜 이렇게 나서서 정말로 저희의 그 모든 시간 정말 집안일도 채 다 못해가면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 정말 수많은 증거가 넘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알게 되셨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맞은편에서 나오셔서 정말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말로 함께 소리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의 권리를 찾는 거는 특별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와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리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저희 가정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소리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같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내 아이를 온전한 나라에서 키우기 위해서 같이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은 절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온 그냥 평범한 30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같이 행동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모시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로 정확하게 블랙 시위 네. 네. 블랙 우산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검정 우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검정 우산 네. 블랙 시위 국민운동 추진봄 국민주권 회복 운동 네. 국민주권 회복 운동 네. 네. 매주 토요일 날 네. 2시 네. 대검찰청 길 건너편에 네. 그게 아마 서초역 7번 출구죠. 네, 맞습니다. 7번 출구에 젊은 분들하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조합해서 벌리는 그런 4.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알리시는데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